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진리를 지키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문학교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단 두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문학교였습니다.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또 칭찬 듣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무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정말 순교적인 신앙으로 목회자부터 순교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두 마디를 하셨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육신을 죽이고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곧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진짜 내 믿음을 한번 보여다오. 진짜 내 믿음을 한번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날에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중해 왼쪽으로 좀 붙어서 밑에서부터 중간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7주간 하면서 7개 정도는 외우면 좋겠죠? 한번 학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마디를 딴 거예요. 근데 에베소가 에보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제대로 에베소부터 이제 올라가서 다시 내륙으로 내려오는 일곱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위쪽에 있겠죠. 당연히 점점 몇 킬로씩 올라가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한 80킬로 더 올라간다고 해요. 80킬로 정도 이 서머나에서 80킬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또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해발 한 이 300m에서 어떤 책을 보니까 뭐 380m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한 3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무슨 요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튀어 올라온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요새처럼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별명을 붙였다고 해요. 첫 번째 별명은 신전들의 도시다. 신전들의 도시.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제 대장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우스 신이죠.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의 출생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대단한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 이름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들의 도시다. 당연히 황제의 숭배 신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학문의 도시다. 학문의 도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 양피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당시에 그 양피지나 또 파피루스에 이렇게 글을 썼죠. 그래서 이 양피지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은 뭐니까 책이 많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여기 있었고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책이 20만 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요즘에 웬만한 도서관 이렇게 가보신 분, 20만 권 있는 장소가 있는 도서관, 굉장히 큰 도서관입니다. 20만 권 정도가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학문의 도시였다. 당시에 또 대학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는 의학의 도시다. 의학의 도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런 종합병원이 있었다 그래요. 종합병원. 그리고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 한 번씩 꼭 듣고 선서를 듣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서 활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의학의 도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신전들이 가득 차 있고 경비하는 사람,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대학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또 철학을 논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가득한, 또 학습의 분위기, 토론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의학의 도시.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당시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수많은 곳에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버가모. 이 버가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곳은 항상 이 초대교회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뭐 고대 근동 지방 다 그랬겠습니다만은 항구 도시가 주류 거점 도시였고 그 다음에 무역이 있었고 우상들이 판을 쳤고 거기다가 행음하는 이런 간음이 가득했었고 그런 곳에서 이 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와 이런 의술이 발달해가는 것은 대도시로 형성되어가는 그런 지극히 당연한 오늘날의 모습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신앙생활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곳,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 가난하고 열악한 곳에는 복음이 너무 빨리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누릴 것들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도시에서 복음을 들고 증거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곳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버가모 교회 사진 한 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굉장히 큰 건물이죠. 높이가 위에 상층부가 다 파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9m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높은 건물이겠어요. 물론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교회를 가질 수가 없죠. 핍박받는 그리스인들이기 때문에 이거 세라피스 신전이요. 세라피스 가가 있을 정도로 세라피스 신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라피스 신은 이집트 신입니다. 당시에 이집트 신을 섬기는 세라피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걸 웅장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버가모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겠죠. 이게 붉은 벽돌 교회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92년에 이제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기독교가 공인이 된 313년 이후에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사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300년대 예수님 당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이 사도들의 활약한 시기 지나서 적어도 한 300년 후에 이 건물을 교회가 차지하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갖게 된 거예요. 건물을 지하교회에서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던 자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은 터키가 이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슬람 예배 처소로도 많이 쓰여지고 또 박물관 창고로도 쓰여지고 해서 지금 사실 교회, 그 초대교회의 흔적은 한 2m 남짓 남아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밖에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꼭 가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아주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슬람 성전이지 무슨 기독교 교회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히려 빼앗겨버린 다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흥황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진리를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믿음을 지키고 또 진리를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상과 여러 가지 신전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왕자라는 것이요. 권세에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죠. 다시 말해서 이 버가모 지역은 사단의 권자, 사단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곳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슬람 교가 가득한 그런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견디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뭐 이른 아침부터 막 그 코란을 읽는 소리하며 방송 또 모든 분위기 이런 환경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짓눌린다는 거예요. 짓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도 영혼도 피폐해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수다 떨고 예배 드리고 하면요, 그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막 숨이 팍 터지고 그때 막 살 것 같아. 영적으로 눌리는 거죠. 이 사단의 권자, 악한 영이 다스리는 곳, 이곳에 있는 곳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둡고 사역하기 힘들고 충성하기 힘들고 아니 살기조차 힘든 그곳에서 내가 있는 것, 그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 뭡니까?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고 순교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내 충성된 증인이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저는 충성이 개념이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라, 지난 시간에도 죽도록 충성하라였는데 충성하라 하면요, 우리가 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헌신도 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 이게 충성일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냥 몸이 닳도록 일하는 게 충성일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해. 막 나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충성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이런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성이 그게 아닌 것이 보여졌습니다. 충성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는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최고의 충성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더 문화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적으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코로나 이전보다도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 지켜야 돼.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많은 인내와 또 묵상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뭔가 막 일을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전에 안 하던 봉사를 하고 전에 안 하던 뭐 내가 일을 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고 이러면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진짜 충성과 진짜 믿음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줄려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어떤 나라도 자기가 바로 서 있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자기가 있어야 그 지켜야 나라가 지켜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북한과의 문제가 소란스러워도 우리가 그렇게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키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매번 하는 일들이니까 전군 휴가를 주고 왜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뭐 미군 우리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 자기 떠나가 버리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키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주 목요일은 6.25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벌써 70년이 됐네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또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는 살아계시고 또 그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너무 많이 잊혀지고 왜곡되어지고 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말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선전포고도 없이 밀려 내려와서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합니다. 북침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남침이니까 일어난 일이죠. 이런 당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가 왜곡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들의 피, 헌신, 노력 이런 것들을 7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국군이 14만 명이 전사했어요. 14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전사했습니까? 유엔군 참전군 16개국이 와서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3만 7천 명 가운데 대다수가 미군이었죠. 미군이 3만 3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10만여 명이 부상을 입고 실종됐습니다. 이 미군 한 부대가 대한민국 국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공산주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지키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공산당은 기독교인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 그 치하 속에 잠시 몇 년 만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숨을 졌냐면 358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목회자가 358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이라면 개념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가 얼마 없었고 목사님이 별로 없을 때예요. 358명이라는 숫자가 일제 36년 동안 박해받고 순교당한 목사님의 8배예요. 단 몇 년 만에 8배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 이 공산당은 아주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교회에 묶어놓고 통째로 그냥 불살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자리를 지켜주고 같이 싸워주고 했던 이런 피 흘린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그때의 미국은 물론 아니죠. 오늘날 그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만스러운 일들도 그들에게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역사는 역사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그 16개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물론 있지만 또 불만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고마워야 할 것은 그 당시에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6.25를 통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피 흘리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준 그분들을 우리가 고마워하고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또 전쟁의 위험과 그런 고통들이 왔을 때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을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을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뭡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교훈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을 지키기 전에 가정을 지키시고 또 사업장, 직장도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지킬 수 있는 우리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믿음을 지키는.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저런 목사님 보며 비난하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세대 속에서 막 다른 세력과 다른 어떤 체제 속에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너무나 소모전을 벌이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믿음.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내 믿음 내 자손들에게 전파하리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한 여호수아처럼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 지켜내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지키라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면 좀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주석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그렇게 긍정하고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도 니골라당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까 그냥 너희들 그냥 안심하고 살아가라. 뭐,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려도 상관없어. 우리가 뭐 별 다른 세계 사람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신앙의 세속화를 이야기하고 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거짓 교리를 전파해서 가정을 버리고 막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행음. 간음하며 사는 것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두 가지를 탐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을 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사는 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아내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이런 행음하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교회가 어수선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교훈을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이건 책망입니다. 전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어요.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어요. 교회를 건재하게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문 닫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모이게 모이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보이는데 삶은 진리대로 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죠. 삶은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외형의 모습을 보는 교회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교회예요.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의 삶을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추적을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이런 가정을 버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이게 문화다 세상이다 이러면서 살고 또 주일날 와서 교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괴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한 분이십니다. 오늘 오직 진리에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만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몰라서 그들이 행음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이런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신민의 의무다, 도리다라는 말을 하고
또 신사참배를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많은 교인들은 안심하고 신사참배를 따라했겠죠. 담임 목사님이 신사참배 괜찮은 거예요? 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교인들이 뭐 반항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죄악입니다, 우리 신사참배 거부하고 다 같이 죽읍시다 하는 말이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래서 목숨은 부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거짓이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가 죄라는 게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당연히 죄인 거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지 알지만 진리를 지키지 못한 까닭이죠.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를 진리대로 살지 못한 까닭에 그들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왜? 거짓 교훈을 선택한 겁니다. 발람의 거짓 교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 아주 쉽게 하도록 가르치는 교회도 간혹가다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정말 그 교회에 다니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죄의식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법대로 사세요. 뭐 그냥 미신에게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다 문화예요. 선악당 가서 빌어도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아, 주일날 못 나오면 어때요? 뭐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또 그냥 뭐 고사 지내는 거 괜찮아요. 아이, 뭐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거기 뭐 절하는 게 그게 무슨 죄악입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쉽게 쉽게 막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게 정말 성경입니까?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경대로는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이게 편하잖아요. 이게 즐겁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졌고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도 신학적인 배경이 든든한 시대 아닙니까? 신학대학이 지금처럼 많았던 데가 언제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왜? 세상이 편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를 빼고도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기성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보면은 사단은 귀신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원수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도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7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누가 뭐라든, 문화가 어떻게 됐든, 세속화가 어떻게 됐든,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붙잡자는 거예요. 붙잡자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이게 편해서, 이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지키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과 진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지킬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삶,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는데 진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도 지키고 진리도 지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두 가지 다 오늘 붙잡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비결을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뭡니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내가 뭘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부인하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믿죠.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비결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회개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그래서 말씀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말씀이 검처럼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잠시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그런 소원으로 잠시 묵상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좀 지리지루한 말씀을 전거할 텐데 참 제 마음은요, 제가 얼마나 유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도 오늘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지리지루한 얘기를 할 텐데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미칠 지경인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뭘 지키라고 지금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 어떡할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은 너무너무 여러분이 고마워요. 예, 너무너무.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메워질 정도로 너무 고맙고 안쓰럽고 그래요. 그런데 또 저는 재미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마스크가 이제는 옷이구나, 옷. 그래서 마스크, 이 옷도 각가지 패션이 있고 수백 가지 옷이 있는데 마스크는 왜 흰색 까만색밖에 없을까? 처음에 좀 마스크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패션, 구찌 마스크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좀 만원씩, 이만원씩 국가 여기다 뭐 이제 14K 마스크 이런 거 금붙이도 붙이고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 또 이거 마스크로 또 이러면 그만합시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힘들게 자꾸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게 비수처럼 찔리는 하나님의 입에 검이 나를 찌를 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의 선택입니다. 그 순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예배 나오기 너무너무 싫어요. 왜? 예배할 때마다 꼭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힘들어요. 고민이 돼요. 괜히 왔어 오늘도. 그 말씀 듣고 살려면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둘 중에 하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찔림이 올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신하고 닳고 빠진 그런 검이 아니라 우리 심령 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진리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미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진리를 지키지 못했구나,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깨달아지시는 분은 오늘 잠깐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비결.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도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를. 이게 오늘 본문의 총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가 뭡니까? 믿음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진리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본문을.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공격하는 무기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과 진리를 지키라. 믿음은 나를 공격하는 불화살과 수만 가지 이 악한 영들의 역사,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외치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말씀의 검으로 휘둘러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찔러 회개케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라. 성령의 검으로 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에 천옥력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슈퍼맨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셔 싸우지 않았습니다. 뭘로 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에 이르시되 말씀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때 마귀는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나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무찌라고 소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는가?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어진 만나, 영적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앞으로도 공허해질 거예요.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너무나 어떻게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워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외로운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식당 가면은 혼자서 밥 먹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죠. 이런 문화가 정말 더 정착이 될 텐데 만나지 말고 다 그냥 전화로 하고 웬만한 서류는 다 그렇게 주고받고 이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가 없어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에 육신의 만족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허를 채워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공허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의 만나 생명의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더 살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흰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흰돌은 뭡니까?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초청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했던 수많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또 우리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흰돌의 이름이 새겨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진리를 지키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원천 가정 모두는 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싸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